CTS 교향악단이 제23회 정기연주회를 개최했습니다. 한국과 태국의 국제교류 20주년을 기념해 마련된 이번 연주회에서 태국 왕실 해군 오케스트라 지휘자인 나롱상부트가 객원 지휘로 참여했습니다. 글린카의 루슬란과 루드밀라의 서곡으로 문을 연 연주회는 바이올리니스트 이은서 씨가 막스 브루흐의 바이올린 협주곡, 스코틀랜드 확장곡, 작품 번호 46을 비롯해 그라베의 아다지오 칸타빌레 1번을 차례로 연주했습니다. CTS 교향악단은 CTS 기독교 TV의 기독 문화를 발전하고 건전한 국민 정서를 함양하기 위해 지난 2005년 8월에 창단했습니다.